2006년 인권위에서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습니다. 저희 대표 발의위원들은 21대 국회가 반드시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등법은 우리 사회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입니다. 네 건의 법안이 체계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개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던 차별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진작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정책연구원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습니다. 이 법에 더 이상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이 판결에 많은 분들이 반가움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국회가 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주셨는데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어머님은 자식이 밖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등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성소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평등법은 장애, 병력, 출신, 인종, 가족 형태,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차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대표 발의 위원들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회 전체에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이제 대표 발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는 매우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래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아까 권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국민적인 요구도 굉장히 높아졌고 지난 5월에는 국민 동의 청원을 단 22일 만에 10만 명을 달성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상황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을 발의하고 나서 전국 순회 온라인 시민공청회라든지 영국과 호주 등 외국 대사님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해외 사례 소개 그리고 평등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토론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평등법에 관련된 합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저는 이 주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의 이 평등법 논의를 법사위에서 시작하자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윤한홍 간사님과 이 평등법 관련된 공청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여전히 논의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에게 법사위에서 이 평등법 제정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위해서 외국 사례를 직접 외국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듣는 그런 행사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때 좀 더 힘있게 평등법 제정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상임위 심사 개시를 촉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언급이지만 너무 늦은 언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이 취임 직후 혹은 21대 국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있었던 말씀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늦은 만큼 국회는 속도를 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논의에 그치는 논의가 아니라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책무는 여야 대소를 막론한 모든 정당들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런 망언이 법안의 제정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원하는 거의 모든 법안을 야당의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여야 제정당의 합의를 통한 제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만일 또다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상식적인 법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 억지를 단호히 돌파해낼 책임은 다름 아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면서 이 책임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국회가 미적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차별이, 그로 인한 폭력이,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한 죽음이 있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이 어려울 거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다양성의 시대를 이끌 인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합시다. 또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는 입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정의당과 저는 마침내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되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법을 필요로 하고 또 지지에 마지 않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자회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법안을 제정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께서 국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님도 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어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 역시 법안 논의를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저희 대표 발의 위원들은 평등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